직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의 연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예림이! 재성씨! 예림이! 나랑 그... 아유 여보! 아유 이리 와봐! 여보!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너무 하기 싫다. 이게 말이 돼! 과연 오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역은 어떤 커플이 하게 될까요? 예림이 주인공하면 우리 아니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나였나? 예림이 가질 사람 나였나? 나야. 두둠을 너무 높게 잡았어. 뭐. 황재성 안영미 커플이 한다. 1번. 여보 이리 와봐요. 와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너무나 여보랑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앞에 연기랑 단어를 떠나세요. 연기랑 단어를 떠나세요. 나를 하기 싫은 사람 나야 나. 나를 하기 싫은 사람 나야 나. 양센찬 박나래 커플이 한다. 2번. 빨리 내놔. 빨리 복귀하고 내놔. 다른 건 몰라. 이건 절대 못 줘. 소세지. 내 배를 채울 것은 비엔나. 비엔나. 어? 문세윤 홍윤아 커플이 한다. 3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기운이 안 좋아. 왜 리모컨을 왜 나를 향하고 있어? 나를 왜 향하고 있어? 아무나 눌러 그냥. 하지마. 오늘 또 이렇게 사람 들어 이런 거야. 눌러. 이거나 먹어. 안 이렇게 갈겨 2번을. 앞에 연기라는 걸 너 연기를 하고 싶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아깝다. 아깝다. 아, 잘 어울리네. 오늘 전설을 쓰는 거야. 들어가자고. 비엔나. 비엔나. 야. 너무 싫다. 이렇게 꿈을 이뤄놓구나. 양세찬, 박나래 부부와 함께하는 사랑과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그냥 들어오기가 싫어.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여보 그러지 말고 빨리 식사하세요. 그래 밥 먹자. 아휴, 야, 반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 여보 미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긴 좋아하지. 예. 이게 밥맛이 나야 뭐 좋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아, 아파요. 매워요. 하지 마요. 나 출근해요. 아유 어디 가요? 입 도장 찍어줘야죠. 내려와요. 짜이스! 아, 후배, 후배. 입 도장을 제대로 찍어주고 갑니다. 어, 입 도장. 너 조심해. 자기야, 자기야. 나래. 아,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남편 나갔어? 남편 나갔어. 자, 먹어. 그래. 아, 근데. 반찬이 왜 이렇게 풀밖에 없어? 반찬이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다 엎을 거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빨리 제대로 갖고 와. 아, 무슨 소리?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왜 이런 거야? 그러게 왜 옷을 이런 걸 가지고 와. 어머, 살살살. 어, 이 녀석! 하우드, 하우드. 아유, 빨리 밥 줘. 알았어, 내가 밥 다 준비했지. 역시, 역시. 아유, 세상에나. 자, 이야. 자, 빨리 먹어. 뭐야, 예림이? 아, 예림이 나래. 미안해. 어, 미안해. 아, 그만. 미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아무도 없다며. 아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Careless, careless,
과연 이 집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이 돌아온다 1번. 아니다, 사랑과 전쟁의 레전드 시어머니가 찾아온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과연 찾아온 사람은 누구? 진짜 나래. 이름이라니. 아, 미안해, 입에 뱄나 봐. 빨리 어떻게 시어머니. 맞아, 숨어 숨어. 야, 잠깐만 여기 숨을게. 숨어, 숨어. 누구세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문까지 늦게 열어? 아이, 어머니 연락 좀 주시고 오지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어디다 연락을 하고 와. 어머머머.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오동남이니? 예?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오동나무 식탁 비싸니까 사지 말라고 했지? 아, 죄송해요 어머니. 너 이거 누가 사줬어? 누가 산 거야? 너야 너! 너야 나! 오동나무 사준 사람 나야 나! 너 뭐하는 거야 진짜? 오. 어머니! 이거 뭐야? 너 누군데 내 아들 집에 와 있는 거야 지금? 나래랑 교제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니 왜 이래요? 뭐? 니들? 아니에요 어머니. 니들 둘이 우리 아들 몰래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요. 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 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아들보다 훨씬 더 이 여자 사랑합니다. 누가 누굴 사랑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뭐요? 어? 어, 이 아줌마 때리시겠어요? 그래! 아니, 바지가 아니에요! 바지가 그냥 때리려고 나오신 거예요! 어. 과연 내연남은 시어머니한테 어떤 싸대기를 맞을까요? 김치 싸대기를 맞는다 1번! 미역 싸대기를 맞는다 2번! 그냥 시어머니의 손싸대기를 맞는다 3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아, 벌써 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어떤 싸대기? 제발. 아줌마! 아니 이러다 저한테 치시겠어요? 내가 못 칠 것 같아? 이런 나쁜 야, 이 새끼야! 야! 아줌마! 아줌마! 이런 나쁜 놈! 어디서 내 아들 몰래 바람을 펴! 아니 이거 2번이었잖아요! 대본에 엄청 그냥! 내 마음이야. 너무 당당해. 아까는 선택된 것만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그건 아까 얘기지.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너, 너 뭐야. 너 뭐야, 미역 인간이야 뭐야. 미역 뭐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 둘이서 너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알고 있었어. 예 어머니. 이런 못난 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쁜 놈! 나쁜 놈! 야! 이거! 뭐야! 왜 나 계속 때려 왜! 야 우리 엄마도 이거 봐! 아줌마! 지금은 시끄럽게 못 들어가는 거야. 어, 아, 여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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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보. 뭐야 이 난장.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보. 어. 이것들이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뭐라고? 바람을 폈단 말이야. 야. 아, 여보, 여보, 여보. 아버님. 여보. 아, 여보. 아, 아버님. 아. 아. 이런.
아버님.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여보 이제 괜찮아? 아니 막장 드라마 쓰는 거라 이놈들아. 진짜? 어? 내가 진정한 막장을 한번 보여줘. 어? 나 다시 세기 사랑한다. 아버님, 사랑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나래 씨, 저 사실 나래 씨가 아니라 아줌마를 좋아해요. 내가 맞은가 이게 반이야. 잘 들어. 넌 사실 내 아들이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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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아 배 좀. 나도 배. 어서 배. 배 좀. 아니야 임신했어. 임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정말 보자 하니까 나 사실 빠른 90이야. 저 얼굴은 28이야. 20대였어 어머니가. 지금까지 개그 콘서트였습니다. 뭔 소리야? 리얼 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작품은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두 집 살림편입니다. 오늘의 연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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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녕하세요. 선택.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쓰레기 같은 인성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은 오셨어요? 최고의 바람둥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재성이다 1번. 제 결혼 사진입니다. 평생 제 짝꿍이고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한시 한날에 묻히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다. 사랑해 자기야. 문세윤이다 2번. 전 아내와 아이까지 있습니다. 김하나 여보 사랑해. 세윤아 나도 이제 이 둘이 곧 넷이 되겠지. 이런 화목해질 자격이 있는 녀석. 아유, 이 쓰레기. 아니다 양세찬이다 3번. 저도 어이. 도키라는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에요 여러분들. 네. 저 진짜 이 친구들 무슨 바람을 핍니까. 과연 없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아유, 이 도끼야. 아유, 우리 조카 인형 사줘야겠네. 아들이 코믹 봐요. 네, 바람둥이 아니겠죠? 자, 과연 최고의 바람둥이 이미지는 아이고. 누구? 불륜이라니, 난 말도 안 돼. 너! 와! 야, 너 왜? 미친 거야! 고맙습니다. 아, 미쳤어! 이게 맞는. 야, 너. 야, 열 앞에, 열 앞에. 아니. 야, 너 엄마. 어, 아, 뭐야? 형수한테 잘해. 아이고. 야, 나, 네 개하고 내 와이프하고 몇 표 차이가 안 나서 뭐야? 형, 계란이! 저도 기분이 야, 나쁘잖아. 아.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어, 다행이다. 그래도 아, 너무 재적인 표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바람둥이 이미지, 양세찬과 함께하는 사랑과 전쟁, 두 집 살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라니 내가. 여보 아 어떻게 또 2년 동안 이제 못 보는 거야? 나 이제 기러기 아빠 되는 거야? 어 나 가지 말까? 아니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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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지? 여보세요? 어 갔어 빨리. 어 얼른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알았어. 과연 지금 들어올 양세찬의 자기는 누구일까요?
부른요. 안녕입니다. 1번. 아니다. 사랑과 전쟁 국민 불륜요. 민지영이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국민 불륜요. 영민 누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과연 양세찬의 자기는 누구? 자기야 왔어? 뭐? 난 너무 그래. 좋다. 난 좋다. 알잖아. 그래, 좋구나. 잠깐만. 잠깐, 이 시간에 누구야? 오늘 그 재성이랑 그 세윤이가 오늘 내가 집들이 한다고 불렀거든. 세찬아! 아, 맞네, 맞네. 세찬아. 인사해. 네. 재수 씨죠? 재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나. 부끄럽습니다. 시계가. 아, 진짜. 이게 도대체 얼마야? 아, 이게 제가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라별로 시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터키, 스위스, 프랑스, 롤렉스. 아, 죄송해요. 이 브랜드. 아, 진짜 미안해. 브랜드 이거. 여전해. 아, 정말. 아, 너 너무 늦었어. 어? 아유, 뭐 차린 건 없지만 또 우리 내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많이 먹어. 아유, 제수 씨가 음식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크면 돈도 많으시겠네요.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야, 세정아 왜 노래 부르고 그래? 신나서 친구 집 오니까 신나잖아. 어머니! 숙부! 작은아버지! 야, 왜 그래? 좋잖아, 오랜만에 봐. 눈이 많이 갈 거네. 아, 아, 그만해. 야. 아, 진짜. 야. 아, 됐어. 아니, 세윤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올 때인데. 아, 왔네. 야, 세윤아. 괜찮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괜찮아. 뭐야? 아, 집들이니까 좀 먹을 거 좀 사왔지. 야, 집들이. 잠깐만. 야. 좀 잡아줄래? 저 조심해 봐. 그래. 야, 뭐야? 야. 아유, 좀 하루 종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뭘 산 거야? 그래, 이거. 어우, 됐다, 됐다. 아유, 야, 너무 늦었지? 아유. 자기 일로 와봐. 인사. 어, 안녕하세요.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세윤이라고 아주 힘이 좋은 친구고. 예전에 그 썩은 고기 팔다가 요즘에 진짜 고기 팔아가지고 대박난 친구야. 아, 야, 근데 재수 씨가 엄청 섹시하시다, 야. 아니야. 야, 못 봤다, 임마. 뭘 못 봤냐, 아니야. 아, 못 봤잖아. 아니야. 됐어. 아유, 그래. 아, 진짜. 그냥 먼저 앉아서 먹을까? 자리가 어찌나 좋으세요. 그렇게요? 야, 니런데 내가 술을 안 갖다 먹어. 뭐야, 잤네. 자기 얼른 가서 술 좀 사올 거야. 야, 술 사올 테니까 좀 먹고 드세요. 그래. 먹고 있어? 앉으세요. 네. 아유, 탕수육도 있고 뭐 좋네. 아유, 진짜 하신 거예요? 네, 드세요. 야, 먹어봐. 재수 씨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 사업이 엄청 탄탄하신가 봐요. 예, 또 탄탄합니다. 우와! 왜 그래? 먼지가. 그래, 먼지 있어? 야, 뭐야? 티슈야! 세윤아! 티슈야! 티슈를. 근데 두 분은 술 좀 좋아하세요? 술은 뭐 남자니까 뭐 좀 좋아. 네, 좋아하죠. 근데 네. 그 술보다는 입술이 제일 좋아요. 제가 다리야.
어디 불편하세요? 너무 좋아요. 자기 왔어? 뭘 이렇게 사왔어? 술을 내가 3병 사왔어. 잘했네. 잠깐만. 야, 니네 뭐해?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내 발에? 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주라서. 아 진짜. 어? 자기야 괜찮아? 아, 나 너무 놀랬죠. 그러길래 진짜 이것 좀 뭐 하는 거야 진짜.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야! 아 자기야, 도대체 이 여자분 누구신 거야? 아 이분이 누구냐면. 과연 양세찬 집에 들어온 이 여성분은 누구일까요? 양세찬의 장모님이다 1번. 아니다, 양세찬의 새로운 불륜녀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당신의 선택. 미루 몇 살까지 커버가 되는 거야? 아니 설마 했더니 이 자식이 진짜. 어 설마? 야 이거 과연? 아니야. 이분은 누구? 아! 자기야. 아니 왜 그래? 야 권순아.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또 막걸리 먹었니? 왜 그래? 막걸리 끊어! 왜 그래 진짜? 저 여자 때문이야? 왜 그래 갑자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 남의 남자한테 꼬리를 쳐, 이 불려시 같은 게? 불려시? 참나, 난 불려시가 아니라 세젤리야! 세젤리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럼 나는 나 졸기탱이야. 졸기탱이 해볼까? 야, 너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야, 야. 왜 그래? 왜 이래 나? 민지영이야. 어? 두 분 왜 그러시죠? 기대만 못 죽어갈게. 잠깐만요. 다들 왜 지시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지 때릴 수 있습니다. 때리면 안 돼요. 일단은 맞아야죠. 일단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러셨잖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잠깐만요. 나 저 아줌마 깡패야 뭐야? 야! 솔직히 손 직업이 습관이야 저 아줌마. 내가 저 자기 얘기해봐. 그래. 나야 이 어르신이야. 야 어르신 나름이야. 내가 어르신으로 보여? 졸기탱. 빨리 선택해! 자기야! 과연 양세찬은 이 두 여자 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졸기탱! 서건수를 선택한다 1번! 아니다! 세젤리! 민지영을 선택한다 2번! 당신의 선택! 이게 산게 산게 아니오! 자 과연! 양세찬의 그녀는! 누구! 자기 뭐야?
아니 자기야. 지금 장난해? 아니. 당신 미쳤어? 어, 또 있어. 말해. 아니에요. 잘 아니에요. 왜 믿지 마. 아니야. 야. 아니. 우리 누나 거슬리게 하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누나는 무슨 누나야? 내가 누나로 봐요? 할머니다. 어, 그래. 뭐야? 끝까지 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아, 너 또 뭐야? 왜 이래? 이거 완전 진흙탕이야. 갈 때까지 가 보자고. 갈 때까지 가 봐. 사실 권순이 내 전 부인이었어. 권순아. 이게 뭐라고? 내가 네 전 부인이야? 아니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되게. 그래 그래 그래. 니들 진짜 막장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 사실 어? 이 남자 사랑해. 무슨 소리야? 안 돼! 나 다시 여자였어! 야! 니들 내 말 정신 차리고 똑똑 들어. 또 뭐야? 나 사실은 개콘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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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